유상운송 가입 안 하고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요즘은 유튜브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잼민이들은 저리 가고 잘 선별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한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H입니다. 오늘은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잘못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쿠팡이시나 배민컨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자동차 오토바이로 그런 거 배달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노란 번호판을 가진 화물차만 그런 운송을 할 수 있고 다른 건 다 불법이고 보험이 아예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 자동차로 음식 배달하면 불법인데 왜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런 분이 계시다. 야! 아니 이거 굳이 음식 배달하는 거는 유상운송을 가입해야 되냐? 저도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법이니까 보상을 안 내준다니까. 그러니까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나를 보호하고 내 재산을 지켜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생명과 상대방의 재산도 보호해야 되고 그게 핵심입니다. 보험이라는 게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사고 안 날 거라고 보험을 안 든다는 건 그게 모순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고가 언제 날지도 모르고 사고는 방심하면 나는 거고 내가 잘못 안 했더라도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PPT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원래 장기가 PPT고 이게 저 정리하기도 쉽고 보기도 편하니까 이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의 정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뭐 다 아시겠지만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 경제적 손해를 대비하여 뭐 여기서 뭐 경제적 손해 말고 뭐 정신적, 육체적 그런 것도 있겠죠.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거. 나와 상대방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대비하는 겁니다. 안 일어나는데 상관없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보험이라는 그 이론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유상운송이란 영리 목적으로 요금과 대가를 지불받으며 2회 이상 반복으로 운송하는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용 책임보험은 2륜차가 있고 무상운송은 배달을 하지만 라이더에 적용된 보험으로 그 예로 우편 배달원, 입점 배달원, 그 직원 계상, 직원분들 말씀하시는 거고 유상운송, 퀵서비스, 배달대행, 라이더 포함되는 거죠. 우리 여기에 또 추가적이면 오토바이는 책임보험, 유상운송 책임이 있고 유상운송 종합이 있고 자동차는 따로 없고 유상운송 특약이 있습니다. 기존 보험에 플러스시키는 거 그게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각 플랫폼별로 보험이 있는지 유상운송 보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배민커넥트는 배민에서 받는 시간제 보험과 개인 유상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상담원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전기자전거나 일반자전거, 킥보드, 일반킥보드 다 똑같이 자전거도 킥보드도 보험이 있다고 돼 있고요. 도보는 별도 등록되지 않아서 1, 2, 3번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토바이는 이렇게 변경이 됐죠. 보험료를 더 낮춰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민은 2020년 1월 8일부터 이 자전거, 킥보드, 전동에 대해서 미리 알고 PM법 생기기 전부터 미리 보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보상에 대해서 되게 애매한 기준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 이것도 참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피커 들어가는데 피커는 적재물 보험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기 분담금 20만원과 보상한도 2천, 5천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게 개인 유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우리의 쿠팡이츠는 없습니다.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잘 몰라요. 여기 카페에서 퍼온 건데 배민커넥트의 시간제 보험 심사 받으려고 합니다. 오토바이가 아직 등록 전이라 번호판이 없는데 심사 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하면 차대번호만 있어도 됩니다. 뭐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문의해봤는데 가정용 보험은 차대번호 가입이 되는데 시간제 보험은 까다롭다 합니다. 이게 잘못된 정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요즘은 정보의 홍수입니다. 꼭 맞는 정보를 확인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또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시간제 보험에 한계가 있었잖아요. 몇 개 보험사밖에 안 됐고. 근데 현재는 함성화재로 KB 심사 넣은 상태라고 오토바이입니다.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요즘에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오토바이 이용이 많아지고 사고도 많아지니까. 근데 이 내용도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법이라는 게 계속 개정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문제가 뭐냐, 심사를 하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고가 많으면 아예 그 유상운송 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많이 어렵죠. 그렇게 되면 이제 리스나 렌탈 쪽으로 아예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륜 가정보험은 이 정도 비용이 되고 책임보험은 이렇게 200, 300 왔다 갔다 합니다. 책임은 일반 가정보험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이렇게 되니까 너무 차이가 심한 거죠. 근데 더 심한 거 뭔지 아세요? 책임은 200만원대인데 종합으로 가입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90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게 물론 다른 분이고 그렇게 되지만 뭐 나이대가 비슷한 분으로 찾아서 제가 왔습니다. 같은 분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 똑같은 느낌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임은 대인 1, 대인 2가 없고 대물배상도 있고 여기 자기신체 이런 게 없습니다. 미가입되어 있고 유상종합은 1, 2 이런 거 밑에 특약까지 다 가입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민커넥트에서 킥보드는 여기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알려드리려고 제가 했고요. 여기에 개인용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용 평행차, 우리 전기, 스트로틀 방식, 땡기는 걸 말합니다. 자, 근데 그 땡기는 방식도 있고 발로 구르는 방식도 있으면, 땡기는 게 있으면 무조건 PM으로 들어가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고요. 저도 이제 옛날에 만들었어요. 11이면 엄청 옛날에 만들었거든요. 뭐 그렇게 옛날은 아니네요 솔직히. 했는데 자동차 유상운송 특이하게 대해서 제 차를 기준으로 했는데 제 차 보험료가 50만원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겁나 꼬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물 10억에 상에 막 엄청 때려 박았는데도 2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분들은 적게 잡으면 20만원 밑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오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 화물차만 유상운송이 된다. 이거는 화물차 운송하는 뭐 지익기사분들 이런 분들이 또 잘못 오해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글을 썼다가 지웠습니다. 본인이 틀렸다고 아시는지. 자동차 유상 특약은 자동차로 화물을 배달할 때 가입되는 거고 이륜차 화물 배송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말한 유상운송은 대가를 받고 유상운송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직원들 말고. 근데 아직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너한테 너 불법인데 뭐 대놓고 이렇게 영상 찍어도 되냐 이런 분들 많은데 답답합니다. 쿠팡이츠 배민커넥트는 뭐예요 도대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토바이는 유상 책임 종합 두 가지, 자동차는 본보험에 추가하는 유상 운송 특약이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보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예전에 그 제가 주먹질하는 그 80만 조회수 넘은 영상에 있는 댓글인데 대신 배민은 27세 이상이어야 보험이 가입되는데 쿠팡은 나이 제한 없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나요? 가격이 낮은 만큼 그만큼 낮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이 낮다고 뭐라고 했던 영상인데 쿠팡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 가입 절차가 없으니까. 제가 댓글을 달았죠. 보험 가입이 처음부터 안 돼 있다고. 이렇게 보험 가입 없는 줄 아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범인은 어차피 유상운송 시간당 자차 들어야 되니 배달 가능한데 쿠팡은 보험 따로 하지 않아도 사고 나서 보험이 되나요? 이렇게 모르는 분도 계세요. 있는지 아는데 뭐 상관없냐? 이런 분들이 좀 계신 거죠. 그리고 개인 보험이 있는데 굳이? 전 무보험 가정용 쿠팡인데 솔직히 적으면 내고 배달일 해야 할까요? 34살인데 젊은데 중소기업이라도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 오토바이 책임과 종합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책임은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총수리 렌트 포함해서 435만원, 합의금 175만원. 근데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깨빵 정도의 14급 정도 한도가 120이고 나머지 최소 400 정도의 비용이 개인 돈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책임들면 그냥 뭐 안 들었다 뭐 이제 일을 해도 뭐 된다 뭐 저 보호를 받는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보상 처리 한도가 엄청 낮습니다. 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다시 집어놨죠. 이분 포인트가 뭐냐면 오토바이 팔고 돈 안 돼도 자동차 유상으로 어차피 20만원밖에 안 하니까 25년 만에 첫 사고네요. 나는 평생 무사고다 하우는 분도 사고 날 수 있다 그 얘기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상담원과 확인을 했는데 유상운송 미가입 중 유상운송 배달 사고 나면 대인 1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대인 2, 대물, 자손 그리고 추가 상황에도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이거 1, 이거는 뭐 최소한의 보장이니까 뭐 상대방이 다쳤거나 사망할 때 조금만 보상이 되고 그리고 보험금은
다칠 때 그 분의 전체 입원비랑 사망비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추가로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게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걸리는 분도 많고 유상보험 가입 안 하고 사고 나서 처리 잘 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걸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보험 자체가 대비로 드는 건데 그렇게 사고 나서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드는 건데 그런 말을 하면 처음부터 모순이 돼서 아예 그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이제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밖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벌써 643명, 5시간 됐는데 투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상운송 보험이 있는지도 몰랐다 10%입니다. 60여 명,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제가 알기엔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적을 수도 있고 비싸고 귀찮아서 가입 안 했다. 대부분 반 이상이 가입 안 하시는 거예요. 설문하신 분 중에서. 나머지는 이렇게 가입을 하셨고 댓글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말이 왔다 갔다 한 거 있는데 유상 가입 뭐 하면은 한 시간 할 건데 뭐 300주 가입하기 좀 그래서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이렇게 또 뭐 서로 뭐 까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한데 뭐 오토바이 기준 과실이라 잡히면 100대 아니고 유상보험 가입 말고 출근보험 들어 대인 보험은 처리 가능하고 대물 처리는 보험 처리 안 되고요. 차량 수리비에 10% 물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대물 처리 보험이 아예 안 돼서 상대 차가 300, 500, 600, 700, 800 뭐 람보르기니나 뭐 그런 거 걸리면 잣대는 거죠 그냥 아주. 근데 우리 주변에 잘 돌아다니는 BMW, 벤츠 범퍼만 갈아도 200, 300입니다. 그게 보험이 아예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차량 수리비 10%만 주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보험을 하고 자기 과실을 없게 하려고 그럼 이거는 자부담 처리 안 해줍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뭐 어떻게 그걸 해야 되냐, 못하겠다. 개인보험 드는 게 훨씬 낫고요.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말이 많습니다. 들으려고 물어봤더니 400 달래면 사고 내면 접으려고 안듬. 사고를 당하는 건 괜찮은 거 아니? 당하는 거? 당하는 거 괜찮겠죠. 당할 때 과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아까 말했잖아요. 대인 1만 처리되고 대인 2 그 다음에 대물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안 된다고요. 아무튼 이거는 뭐 참 잡잡합니다. 뭐 일단은 지금 결론으로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분이 계셔서 글을 보았습니다. 보험 배달하는 사람을 위해서 들기도 하지만 배달 중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교통사고 안타까운 피해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죠. 가입제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저랑 생각이 같습니다. 보험은 나와 상대방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비책입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면 생명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과 상대방의 재산도 보호해야 되죠. 그러니까 꼭 보험 가입하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H였고요. 보험 미가입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에서 보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유인데 왜 뭐라고 하냐 하시는 분들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도 아까 보셨죠? 그렇게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건 알고 계시고요. 사고 나면 대인 1 최소 비용만 상대방에게 지불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다 처리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H였습니다. 생유. 그래서 오늘의 결론, 보험은 가입하고 하자. 존나 카리스마 있어.